안녕하세요. 저 김기영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기다리신 동안 여기 프로젝트 그 작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올해는 올해가 백호입니까? 올해는 호랑이 해 아니죠? 토끼죠. 그러니까 호랑이 그려져 있죠. 토끼로 안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런 책자 보면서, 그 책자가 아예 이제 논리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니까 책자 보면서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4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대부분 세무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설명회를 상당히 한 4, 5년 동안 계속 해봤거든요. 그래서 많은 뭐 경험치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의외로 세무사가 어떤 건지 잘 모르고 뭔가 뭐 여러 가지 좀 새로운 게 뭔가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한 절반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오시는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세무사의 위상 밑에 테이블 그려져 있죠. 동기부여 차원에서 우리 한번 먼저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국고용정보원, 산업인력관리공단 정보원 줄 알았는데 아무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전문직, 직종별 소득 및 근무연수 현황이죠. 그러니까 매년도 집계하겠지만 이게 몇 년도치 자료는 모르겠지만 그리 멀지 않은 자료입니다. 이제 X축은 전문 직종 종류를 나열했죠. 그리고 이제 Y축 같은 경우 좌측에는 연소득이 나와 있고 우측에는 평균 근무연수가 나와 있죠. 제일 높은 게 뭐죠? 역시 변호사가 제일 높죠. 한 연소득 800에서 900 사이. 근데 변호사 요새 밥 많이 굶는다 그러는데 믿으면 안 가는데 일단 평균 소득이니까 그렇습니다. 세무사 쭉 찾으시면 이제 그 수치를 따로 표시해 드렸는데 얼마입니까? 평균 소득이 한 월 소득. 월 평균 소득이 얼마로 나와 있냐면은 387만 원입니다. 좀 너무 작습니까? 자유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근속연수를 보시면 그건 세무사가 제일 높죠. 보통 몇 년 정도 근무를 하시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15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굵고 짧게 사는 그런 직업은 아니죠. 나중에 이제 이상재 회계사님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주로 이제 세무사 수입은 일회성 수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정 거래처들이 계속적으로 수입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해가 가면 갈수록 상당히 좋은 직업입니다. 자리 잡는 데는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 대충 느낌은 오시죠. 그러니까 짧고 굵은 건 아니고 그냥 그 전문직이니까 그래도 소득은 낮은 건 아니죠. 별로 뭐 여기 동기부여는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일단 5페이지 봐주십시오. 시험은 모든 전문 시험이 다 두 번에 걸쳐서 칩니다. 보통 1년이라 봤을 때 이제 1차 시험은 한 4월 여기 항상 1차 시험이 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시험 일정 있죠, 그죠? 그래서 1차는 항상 예정은 4월 말이죠. 예정은 4월 말 1차. 그럼 1차 합격자들 중에서 또 2차를 또 치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7월 말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날이 오늘 몇월 며칠이죠? 2월 26일이에요. 예. 처음 하시는 분들 좀 붓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2010년도 대상은 아니고 2004년도 4월 말 시험을 준비하시는 걸로 봐야 되겠죠? 1차를 합격한 사람이 2차를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2차까지는 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 유예 제도죠. 1년 유예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까지 2차 떨어지면은 1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좀 깝깝하죠, 그럴 때는. 예. 이제 1차하고, 올해 2011년도에는 몇월 며칠 날 치냐면 4월 24일 날 치죠. 그리고
2차는 7월 31일 날 칩니다. 보통 이때쯤이라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과목이 총 4과목이 있습니다. 1차 과목은. 6페이지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재정학 나와있죠. 경제학이 한 분야입니다. 이건 경제학이 어떤 경제현상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라면 정부 입장에서 발생하는 경제현상, 정부 경제학이죠. 그죠? 사실 그게 경제학과에서도 재정학은 3학년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원론을 먼저 공부하고 미시경제학 공부하고 그시 국제 공부하고 상당히 좀 정부 입장에서 특화된 응용 학문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디테일하게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해될 거냐니까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려운데 그 기초 없이 바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좀 상당히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수업 목적으로는 뭐 경제 원론 공부하면 좋아요. 하면 좋은데 그 기초가 없어도 뭐 바로 이제 수업에서 기본적인 기초는 그 조정조 박사님이 수업을 하시는데 그게 진행이 되니까 별로 이제 수업 목적으로는 그렇게 정복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재정학이 일단 한 과목이고요. 요거는 1차에만 칩니다. 1차에만. 그래서 1차에만 들어가죠. 예. 두 번째 과목이 뭐죠? 세법학개론이죠. 줄여서 그냥 보통 세법 이렇게 치는데, 오늘 세법학개론 가르치시는 노양 선생님이 뭐 스케줄이 중복되어서 못 오셨기 때문에 다음에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뭐 수업 진행하면서 자세히 알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세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이것도 1차에도 테스트를 물어보고 2차에도 테스트를 물어봅니다. 예. 그다음 세 번째 과목이 이제 회계학 개론이죠. 이것도 역시 1차에도 물어보고 2차에도 물어봅니다. 나머지 한 과목이 뭐죠?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이죠. 행정소송법이네. 중 하나인데 보통 뭘 선택하죠? 상법인데 상법 전부를 다 치지는 않고 회사법만 쳐요. 상법 안에도 상행위법, 회사법, 엄수표법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 중에서 회사법만 칩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모두 다 치는데 우리 회사법만 치니까. 근데 회사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추 3분의 2 정도 돼요, 상법에서. 그러니까 범위는 거의 뭐 상법과 유사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1차에만 물어보죠. 이 시험 제도는 합격은 어떻게 가리냐면요. 절대평가입니다. 각 과목당 40문항씩 출제됩니다. 40문항. 40. 그러면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한 문제당 각 과목당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2.5점이겠죠. 그러면은 절대평가인데 4개 평균에서 60점 이상. 근데 까락 제도가 있죠.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겠죠. 37.5점부터는 다른 세 과목 100점마저도 떨어져요. 최소한 자격은 유지돼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까락 제도가 있다 이거죠. 몇 점 이상부터 합격 가능성이 있죠. 적어도 모든 과목은 40점 이상, 40점부터는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 그런 경우도 많죠. 평균적으로는 합격인데 까락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발생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시작부터 해야 되는 과목이 이게 세법하고 회계학이죠. 이거는 주로 1차 때문에 평균 이상 올리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공부해야 되는 학문인데도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그만큼 방대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세 번, 네 번 반복해도 자꾸 까먹는 그런 과목 성격이라 보시면 돼요. 일단 이 두 과목이 잘 돼 있으시면 이거는 그냥 커리큘럼 대로 따라가시면은 이것 때문에 떨어지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보통 합격률이 궁금하시죠? 보통 몇 명 쳤을 때 몇 명 합격하느냐 이건데, 그 합격률만 일단 먼저 봐주시겠습니까? 11페이지 봐주세요. 11페이지. 자, 2005년도부터 1차 시험 합격률이 나와있죠.
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커트라인은 다 60점이겠죠. 2005년도 20.29%, 2006년 11.86%, 2007년도 6.2% 많이 떨어졌죠. 2008년 13.5, 2005년도 빼고는 평균적으로 10%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몇 년도부터 팍 치솟았습니까? 2009년도부터 거의 30%면 해볼만한 시험이죠. 아닙니까? 30%면 해볼만한, 운전면허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70% 정도 돼요. 여러분들 혹시 뭐 전산회계나 전산세무 쳤죠? 재경관리사나 이런 시험만 해도 20%보다 더 작아요. 그러니까 합격률도 높은데, 그전에 왜 이렇게 합격률이 높아졌냐면, 그전에는 영어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과목이 아니고 영어도 포함되어 있었고, 고시 영어 쳐보신 분이 아시겠지만 영어 이건 까락 넘기기에도 힘든 과목이죠. 그러니까 까락을 넘겼다 하더라도 평균을 대폭 깎아먹는 과목이었어요. 근데 그 영어가 2008년도부터 폐지되고 뭐로 대체됐습니까? 토익. 그러니까 토익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토익 치죠. 그러니까 700점 이상. 그러니까 제도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걸 시험 과목으로 보는 게 아니라 토익 700점 이상 라이센스가 있으신 분들만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저희들도 지금 수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토익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계세법은 보통 잘하는데 영어는 또 다른 영역 아닙니까? 영어는 좀 감각이 있어야 되고, 일종의 해도 해도 안 되시는 분들은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실적으로 안 되는 영어가 갑자기 되기가 힘들어요. 일종의 뭐 영어 귀족도 있고 영어 천민도 난 있다 이렇게 보는데, 다른 공부는 못해도 영어만 또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영어가 돼 있으신 분들은 비교적 이걸 합격하기가 되게 쉬워졌다 보시면 돼요. 보통 점수가, 합격자 기준으로 봤을 때요, 재정학 같은 경우에는 한 60에서 한 70 정도로 보시면 돼요. 60. 재정학 같은 경우가 어렵다 그랬죠. 그리고 교수님들이 혹시 작정하고 한번 어렵게 내는 애가 어쩌다가 한 번씩 폭탄 같은 애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난이도가 어렵게 넣으면 상당히 1년을 세월을 공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모든 시험이 한 번씩 이렇게 폭탄 같은 과목이 한 번씩 심술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4, 5년 때쯤. 2007년도에 한번 그렇게 장난을 한번 쳤거든요. 그러니까 딱 여러분들 칠 때거든요. 아니 올해네, 그죠? 올해 2011년, 4년 주기로 보통 그렇게 꼭 그렇진 않아요. 올해 아니면 내년도다 이거죠, 내년도. 아무튼 어렵게 넣으면 아웃사이드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참 까락 넘기기도 힘든 과목인데, 보통은 이런 리스크는 있지만 보통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세법 같은 경우에도 보통 60점 이상은 받아주셔야 되겠죠. 70점 받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이런 과목들은. 회계학도 당연히 60점. 회사법은 한 80점 이상 정도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한 50점 떨어져도 합격은 가능해요. 그죠? 요 정도면 안전하게 합격이죠. 안전하게 합격. 목표 점수는 한 이 정도 생각하시고 학습에 임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공부하는 것이 지금은 큰 산 지도를 보는 건데, 막상 또 숲으로 들어가면 깜깜하겠죠. 공부하는 게. 그건 뭐 그때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지금은 큰, 우리 뭐, 이 산을 올라갈 건가 말 건가 지금 큰 지도를 본다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절대평가라 그러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이게 껍데기는 절대평가지만 실제는 상대평가입니다. 보통 처음에 착각 많이 하는 이유가 상대평가인데 절대평가 제도라고 봐가지고 절대평가식으로 이해해요. 혼자 상상을 하는데, 이거 어디서 받아주고, 이건 세계 하다 안 되면 뭐 40점만 받자. 그래서 어려운 과목 다 빼고 혼자 이렇게 보시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문제은행제가 아니거든요. 문제은행제라면 사전에 랜덤으로 뽑아서 붙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수준만 도달해도 합격이 돼요. 합격자 수가 몇 명이든 상관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가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절대평가를 그냥 도입을 하다 보니까 좀 기형적으로 시험 제도가 바뀌었는데, 출제위원이 먼저 원서 접수 현황을 보고 들어갑니다. 앞에 자리 있으신데, 예, 서 계셔도 괜찮습니까? 예. 그러니까 문제를 랜덤으로 뱅크에서 뽑는 게 아니라 그 응시 현황을 보고 출제위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세무사협회에서 먹고 사는 문제니까 지나치게 합격자 수가 많아지면 물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나이트도 물 관리하는데 시험 제도를 물 관리 안 할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물 관리 차원에서 그 정원을 서로 간에 약속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난이도를 조정해서 몇 번 테스트를 거치니까 아, 이 정도면은 상위 몇 퍼센트까지 붙겠다라는 게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크게 오차가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항상 치고 나면요. 앞에서 잘하는 사람만 딱 붙어요. 뭐 시험이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항상 그렇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상대 평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문제은행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1차 과목의 이제 속성은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근데 2차 과목은 지금 이야기해 드릴까요? 아니면 1차 합격하고 나서 이야기해 드릴까요? 우리 2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데요. 점수 제도는 똑같아요. 점수 제도는 똑같은데 6페이지 봐주십시오. 예, 그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 넘어야 될 사안 아니니까 좀 빠른 속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6페이지 이 시험 과목 및 시험 시간에서 밑에 테이블 밑에 보시면 제2차 시험 있죠? 제2차 시험에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회계학만 물어보죠. 근데 동그라미 이 회계학 2부가 회계학이라기보다는 그것도 세법이에요. 세무조정하는 논리 물어보는 거거든요. 기업에게 공부하고 세법 공부하고 양자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이런 사고력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은 재무회계와 세법을 다 해야 맨 마지막에 공부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2, 3, 4는 사실상 다 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부가 회계학이고. 근데 이제 2차는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주관식인데 세법학 같은 경우 아무리 여러분들이 해도 60점 넘기가 어려운 과목입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다 외우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다 보면은 역시 먼저 따랐던 경험치 따라보든 가겠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 회계학 1부에서 점수를 다 올리셔야 돼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회계학은 어떻든 중요합니다. 세법은 당연히 중요하죠. 세무사 들어가는 거니까 회계 세법이 우리의 이제 주 공부 타겟이다 보시면 돼요. 이게 돼 있으면 이런 거 아무튼 시험 시즌 임박해서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한 3, 4개월 전부터 시작해도 되고 이거는 뭐 들으면 이제 윤성욱 박사님 싫어하겠지만 한 두 달 전부터 공부해도 뒤집어 씁니다. 근데 다른 과목도 함께 정리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급하게 준비해서는 안 되고 차근차근히 준비하셔야 되겠죠. 회계세법이 우리 공부의 핵심이다. 보시면 돼요. 근데 시험 제도는 아시겠죠? 예, 그러면 요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학원 이제 커리큘럼이 이제 어떻게 유지되냐면요. 지금 공개 설명회가 원래 학원 이제 시험에 맞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그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23페이지 봐 주십시오. 23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그림 보시는 게 더 낫겠네요. 4, 6월 달에 무슨 반이 진행됩니까? 기본 이론반이 진행되죠. 여러분들은 여기서 지금 기본 이론반 대상으로 공개 설명회 하는 겁니다. 처음에 기본 이론반이죠. 뭐, 무슨 기본이란,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마케팅 차원에서 그냥 우리 담당자가 지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1차로 먼저 순환을 하는 거죠. 근데, 회계세법이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회계세법에 대해서만 먼저 진행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반에서 이제 진행되는 것은 첫 번째, 재무회계. 두 번째, 원가회계. 그 원가회계의 정식 명칭은 원가관리회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가회계 보시고. 그 세 번째, 이제 세법. 요 이제 주요 세 개만 진행이 되죠. 한 3개월간 진행됩니다. 보통 한 3개월. 3개월이면 시간 배분을 해보시면 이게 충분히 공부할 정도로 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핵심적인 거, 기본적인 것만 먼저 여기서 진행한다 보시면 돼요. 교재 같은 경우에 재무회계는 전통적으로 일단 우리 수험서 중에 좀 유명한 수험서들이 많거든요. 그중에서 우리는 송상엽 선생님이 적은 책이 있거든요. 그 책 가지고 갑니다. 저는 안 적었냐 이거죠. 저 오래 적을 겁니다. 근데 저는 해계원리는 적었어요. 해계원리. 만화로 보는 해계원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먼저 운명적인 것 같은데, 지금. 만화로 보는 해기벌레 혹시 들어보신 분? 아, 두 분밖에 안 들어보시, 큰일 났네, 이거. 아무튼, 그거 좀 이따 광고하기라고. 성상엽 선생님 재무에게로 진행합니다. 다 못해요. 보통 이 책을 정복을 하려면은, 보통 학생들 대상으로 할 때는 90시간 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통상 한 30시간 초반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는 못하고 아주 이제 핵심적인 것. 어차피 중급에게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한 번에 정복하기가 힘든 과목이죠. 세법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글자들이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것들만 먼저 진행을 합니다. 원가나 세법은 일단 제가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제 말씀 못 드리겠고, 나중에 이남재 선생님이 말씀드릴 줄 거고요, 원가 부분은. 노양 선생님은 일단 다음 설명에 또 오십시오. 그때 말씀드릴 겁니다. 예, 그 다음, 세무사 기본 이론 본 다음에는 세무사 1차 종합반 이렇게 돼 있죠. 예, 그건 전통, 저희 종로반에서는 보통 이걸 정규종합반이라 그래요. 정규종합반. 이건 한 5개월 정도. 그럼 이 정기종합반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요. 재무회계가 이제 전범위를 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 이론만 봤다면 이게 보통 한 60 시간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기본 이론반에서 좀 돼 있다 가정했을 때 60시간이면 충분히 우리가 수험범위에 나오는 걸 다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심화를 하는 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보는 거죠. 책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봤던 책 한 번 더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재무회계 같은 경우 그렇죠. 원가회계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제 심화. 세법도 마찬가지. 실제 이제 정기종합반까지 끝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는 수험에 나오는 건 다 하셨다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추가되죠. 보통 여기서. 이제 상법, 재정학. 보통 시작할 때 보면 이게 한 6월달쯤 시작되더라고요, 6월달. 요 과목들은 그냥 수업, 미리 그러니까 6월달부터 일찍 다듬으시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만 계속 하신다면은 상법, 재정학을 이렇게 여름부터 빨리 해도 좋으나 회계세법을 빨리 잡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토익 안 되신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토익 700점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험을 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그 여름 때까지는 별로 긴장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설마 가을까지 700 못 넘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가을쯤 되면은 이제 살아온 지난 날이 별 수 없다라는 게 느껴지겠죠. 그럼 살아갈 날도 별 수 없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 사람이라면 그때부터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공부도 양이 많아지고 아 토익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시험 자체를 칠 기회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든 붙을 운이면요. 기적적으로 1월달에 붙을 수도 있어요. 1월달에 떨어지고 포기를 했는데 제 작년 같은 경우는 시험이 연기대가 2월달 라이선스까지 인증이 됐거든요. 그 2월달에 붙으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되려면은 모두 안 된다 해도 어떻든 되죠. 모든 되는 상황이라도 이게 안 되려면 어떻든 안 돼요. 그거는 뭐 예측하기는 힘들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생각보다 학습량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암기 과목을 일찍 넣은 이유는 직장인들이 많으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막판에 스파트 사실 고시는 1차는 막판 3개월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막판 3개월을 다 투자할 수 있을 시간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회계 직종에 계신 분들은 희한하게 1차 칠 때가 제일 바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많이 해놓을 수밖에 없고 막판에 뭐 휴가라든지 아니면 휴일을 통해서 집중학습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은 미리미리 쌓을 수밖에 없다.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럼 여기 끝나면 한 12월 초쯤 됩니다. 12월 초. 12월 초. 그 다음 객관식 종합반이죠. 예. 과목은 똑같아요. 단지 이제 기본 이론서로 푸는 게 아니라 객관식 문제집으로 풀죠. 이런 공부 방식은 뭐 저희 학원만의 독특한 방식이 아니라 누구든 고시 공부할 때 이런 순서를 밟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 이론 한 3회 독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랬다 하더라도 문제 풀면 하나도 안 풀려요. 시간 내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았던 것들이 천천히 풀면 풀리는데
아, 시간 내 풀리니까 마음만 급하고 하나도 안 풀린다. 전부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제 그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이것도 이게 한 3개월 정도 소요될 겁니다. 이거 끝나면 이제 한 개월 지나서 이제 봄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바로 4월 곧 다가와요. 그러면 1개월 정도 여러분들이 복습하시고 바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올해는 아니죠. 내년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반에는 또 그 선행해서 또 뭐가 하나 더 있냐면요. 선행반이라고 있어요. 이 선행반을 만든 이유는 왜 만들었냐면은 보통은 이 회계 세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회계 원리 정도는 다 돼 있으시거든요. 대학교 때 공부를 이미 해봤거나 그래서 떨어져서 이제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회계 원리나 이런 세법에 대한 기초 정도는 다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제 수업을 또 들으시는 분들도 몇 분 보이시는데 그러니까 굳이 이제 선행반 수업은 필요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보통 반이 개설 안 되는데 안 그런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대학교 때 회계 원리를 공부했다 손 치더라도 까마득하죠. 그리고 지금 국제회계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용어가 약간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이라든지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바로 들어가서 절대 못 따라오거든요. 왜냐하면 재무회계는 회계 원리가 됐다 진행하고 수업하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보통 회계 원리를 동영상으로 무료로 이제 제공해 드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보통 잘 안 하죠, 그죠? 잘 안 하기 때문에 선행반을 통해서 이제 요 기본 이론반에 들어갔을 때 기초 지식 정도는 함양하고 들어가자. 그렇다 해도 짧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계 원리. 세법 기초.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해 놓으시면은 훨씬 이제 부드럽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안 하시면은 좀 힘들죠. 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진짜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하면 시간 낭비고요.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자기가 한 지 오래됐고 가물가물하고 컨셉이 잘 안 돼 있으면 한번 정리해 놓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괜히 처음부터 너무 서둘러가지고 빨리 하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밟아가는 게 여러분들이 또 습관도 잡아지죠. 그죠? 선행반 조금 정리하면서 습관이 잡아진 상태에서 기본 이름만 들어갔을 때 바로 치고 들어가면은 요때쯤 되면 이제 소화가 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하시는 분들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일단 진행 전반적인 진행 방향은 아시겠죠? 그럼 우리 학원이 이제 이제 이렇게 일주일이 돌아간다 봤을 때 이제 학원 치수를 토요일 일요일 작년까지 토요일을 섞어서 했거든요. 토요일 6시간, 일요일 6시간 이렇게 이제 수업을 계속 진행했었어요. 이렇게 주 토요일 일요일 한 날이 아니고 이렇게 주말반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그날 6시간이면 받아들일 만 하잖아요. 직장인이니까 매일 있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집중해서 커리큘럼이 구성될 수밖에 없는데 두 개로 이렇게 나누면은 그날 수업 소화하기가 되게 좋은데 많이 힘들어하세요. 지치죠. 여러분들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주중에 또 일하고 숨도 좀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숨 쉴 틈이 없다. 자꾸 이렇게 토로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산소호흡기 갖다 줄 수도 없고 아무튼 힘든 건 압니다. 예. 그렇지만 그건 각오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다가 너무 근데 하루 좀 쉬고 시간을 좀 집중해서 관리를 하자 해서 올해는 우리가 토요일날 그냥 9시간. 근데 이 세무사가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짧고 굵은 지금입니까? 굵고 짧은 지금입니까? 똑같은 표현이네. 얇고 긴 지금이죠. 그러니까 얇고 기계 공부해야 되는데 이건 진짜 짧게 직장인이니까 이렇게 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대신 그러면 활용도에 따라서 나름대로 좀 쉴 수 있다는 것도 있고 학원 강의가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지식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간단한 지식이면 뭐 같이 풀고 해석하고 이렇게 강의실에서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상당히 전문 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의문점이 생기면 또 질문하고 피드백하고 이렇게 해야 실력이 빨리 자라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종일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그럼 가정을 버려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보통 여기 오시는 분들이 가정이 불우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농담이고요. 아무튼 가족들도 도움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하기가 좋고, 그럼 절대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러면은 보통 수요일 전 수요일이나 어떤 요즘 이게 저녁 7시 반부터 메이크업 강의 이런 게 이제 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러면은 아무래도 시간 여유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생기고, 한 가지 단점은 집중해서 수업해야 되니까 되게 힘들겠죠. 예. 뭐 어쨌든 이것도 효율적인 것 같아요. 뭐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요렇게 하면 자기 공부할 시간이 생기니까. 그랬을 때는 수업만 빨리 진행하고 그죠. 귀 한 딱 모았다가 그 다음에 정리하고 주중에 공부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쉴 시간도 의외로 있습니다. 뭐 추석 끼고 설 끼고 이러면은 뭐 10일 생짜로 노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학원이 이제 직장의 상대이기 때문에 뭐 명절까지 악착같이 커리큘럼 잡지 않거든요. 우리도 좀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채울 수 있는 시간도 되고 뭐 그래서 충분히 시간이 됩니다. 토요일 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요일 없는 게 아니고 어쨌든 메이크업 강의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행반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3시간씩 3시간씩 합니다. 그건 그렇게 되고요. 예, 전반적인 과정은 제가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 어떤 세무사에 대한 어떤 실무적인 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업을 아주 왕성하게 하고 있는 이남재 선생님이 말씀드릴 것 같고, 어떤 감옥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은 디테일은 수업 진행하면서 뭐 선택을 해서 같이 인연을 맺게 된다면 그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만, 그래도 이남재 선생님 여러 가지로 제가 부족했던 거라든지 여러분들이 더 궁금했다고 좀 혼자 뒤에서 또 캐치하신 분이 있을 거니까 좀 이남재 선생님이 그 다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원가 관리 회계 맡고 있는 이남재 회계사라고 하고요. 저는 원가 관리 회계를 여기서 좀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는데, 지금 공개 설명 이렇게 하시러 많이 오셨는데, 가능하시면은 좀 안쪽에 자리 비어 있잖아요. 좀 그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붙어 주세요. 뒤에 분들이 지금 못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가능하시면 한번 조금 잠깐만 안쪽으로 좀 자리 좀 안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요. 앉아 주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시작할게요. 그래요. 그럼 할게요. 자, 우리 세무사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러 오셨는데, 일단 제가 설명드릴 거는, 우리 세무사라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뭐, 향후 전망이라든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하는 업무가 뭔지, 이런 것들을 잠깐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직장인들이, 내가 이렇게 공학연 공부해가지고 합격할 수 있느냐, 합격 여부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조금 이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대한 이야기 좀 이렇게 해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이거겠죠, 아무래도. 요것도 요거지만은 합격 여부가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말에 토요일 날 9시간 뭐 이렇게 수업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보통 한 9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한 3시간씩 이렇게 세 과목을 이렇게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론반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법 이렇게 해가지고 9시간을 하는데, 끝나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9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점심 식사하고 또 수업 진행하다 보니까 한 12시 반, 그 다음에 점심 식사하고 1시 반부터 4시 반, 그리고 나서 한 30분 정도 쉬고 5시부터 진행하면 한 8시에 끝나요. 근데 토요일, 일요일 이틀 나오는 것보다 하루 딱 나와가지고 풀로 하고 다음날 뭐 복습하시든지 아니면 집안일 하시든지 뭐 이렇게 가시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직장인들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직장인들한테 좀 더 좋은 쪽으로 하기 위해서 하루로 바꾼 거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일 고민되는 게, 내가 주말에만 이렇게 잠깐 공부해가지고 진짜 이 시험 내가 합격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들 하세요. 진짜로. 직장인들한테 가장 그게 고민이고 항상.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의 경쟁자들이 이제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학생들은
계속 공부만 하는 학생들 아니에요, 그죠? 공부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직장 다니면서 주말에만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근데 합격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은요 집중력이 좀 떨어져요. 일반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그 직장인들은 주말에만 와가지고 딱 공부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딱 할 때 정말 집중해서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직장 생활을 해보면은 정말 학생 때하고 차이점이 굉장히 논리적이죠. 어떤 거 똑같은 걸 하더라도 똑같은 걸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우는 건 암기력은 분명히 떨어지는데 분명히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건 훨씬 낫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걸 하다 보니까 외우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더 덜 가는 부분이 있어요. 암기력은 떨어지는데 논리력은 좀 앞서가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인이지만은 합격이 되는 이유가 학생들은 일주일 내내 공부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학생 시절 지나봤잖아요. 일주일 내내 공부만 하던가요? 그래요? 학교에 있으면 공부해요? 아, 반응이 없으신데. 아침에 학교 와가지고 9시? 8시쯤 와가지고 밤에 한 11시쯤에 집에 가요. 대체적으로. 근데 요 시간들 자체가 학생들이 이렇게 지내온 시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처음에 이렇게 학교 딱 오면은 학교 이렇게 등교할 때 이상하게 친구가 한 명 만나지죠, 그죠? 딱 등교하고 있으면 만나지죠, 일단 기본적으로. 만나가지고 책상 딱 자리 잡으러 올라갔다가 약속 이미 돼 있죠? 휴게실에서 보는 걸로. 내려가지고 휴게실에서 잠깐 뭐 한두 시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 한두 시간 하고 나면요. 두 시간 동안 수다 떨고 나면 되게 피곤해요. 잠깐 졸죠, 그죠? 한 시간 정도? 30분 정도 자고 일어나요, 그죠? 자고 일어나서 그때 잠깐 공부하고 또 조금 있으면요. 점심 식사 시간이죠. 점심 먹고 바로 안 들어오죠? 바로 들어왔나요? 점심 먹고 친구하고 눈빛이 벌써 교환이 돼요, 그죠? 그리고 나면 벌써 당구장 가있고, 그죠? 아, 이러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보다 많긴 해요. 많긴 한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시간 효율적으로 활용해가지고 하면 합격자가 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 학원 그 여기 종로하고 교대 양쪽에 이렇게 있는데 1년에 한 대략 한 4, 50명 정도인가 1차 시험을 합격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직장인들이 저희 학원에서 매년 수강하는 학생 인원이 한 400명 정도 돼요. 매년 한 400명 정도가 들어요. 이 듣는 수강생이. 근데 그 중에서 4, 50명 정도가 합격한다는 소리는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많다라고 생각이 안 드나요? 직장인들이 400명이 와가지고 그 중에 10% 정도가 1차 시험을 합격한다는 소리거든요. 10%라고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작게 느낄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0% 안에 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차 시험 40명 정도 합격해가지고 그 인원들이 2차 시험을 봐요. 근데 보통 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2차 시험에 합격하는 것 같아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25명이 합격했거든요, 2차 시험에. 근데 그 20명, 25명이라는 인원이 20명에서 25명이라는 인원이 그에 40명 합격했는데 이렇게 뚝 떨어지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 절반 정도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긴 되는데 보통 이 인원 중에서 일부는 그에 합격하지만 일부는 떨어지고 다음 연도에 또 2차 시험을 또 보거든요. 그죠? 이게 막 분산되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어쨌든 1년에 한 저희 학원에서 나오는 인원이 한 1차 시험 이렇게 합격하고 그해 또 2차 시험 바로 합격하는 인원이 일부일 거고 그 전년도 합격하셨던 분 중에 합격한 사람 또 일부일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매년으로 보면 요 중에서 한 20명 정도가 2차 시험까지 합격하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 숫자로 봤을 때는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래서 좀 열심히 좀 잘 따라오시면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직장인들이 따로 혼자서 공부할 시간이 안 돼요. 이런 분들한테 가장 좋은 거는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입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고서는 혼자서 따로 공부할 시간 자체가 안 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 이 시스템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선행반 물론 한번 이렇게 듣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안 듣고 오신 분 계신데 기본 이론반이라는 걸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재무, 원가, 세법 세 과목을 3개월 동안 한번 해요. 그리고 나서 정규종합반으로 딱 넘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재무, 원가, 세법이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그리고 나서 객관식 들어가면 또 한 번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무, 원가, 세법은 최소한 세 번 정도 반복을 하게 돼 있어요.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 마지막 객관식 끝나고 나서 파이널 리뷰라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그냥
마지막 요약 정리하는 그런 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마지막 파이널 리뷰까지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이렇게 반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처음에는 저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아, 맞아. 저건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복학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이거를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듣는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면 되는 거고, 대신에 단,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부터요, 아이, 오늘은 하루 빠지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이제 막 계세요. 네, 그러면 안 되고요. 정말로 합격하시는 분들 제가 대부분은 그 얼굴들 다 알고 이렇게 한 1년을 계속 이렇게 해왔으니까 매년 대부분 느끼는 건 뭐냐면은 정말로 수업에 안 빠지고 계속 꾸준하게 나오신 분들 있죠. 그리고 마지막 객관식 반 가잖아요. 기본 이론 반이나 이쪽 시작할 때는요. 한 보통 한 반에 한 70명이래요. 한 반에. 근데 그 인원이 객관식 반 넘어서서 객관식 반 거의 끝나는 시점으로 가잖아요. 한 30명, 40명밖에 안 남아요. 한 30명 보통. 그러니까 나머지는요.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해보다가 막 일도 생기고 뭐 하다 보니까 막 빠지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근데 그 마지막까지 버티고 30명이 딱 끝까지 듣거든요. 여기까지 오신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제 1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400명 정도 수업을 듣는데 마지막까지 꾸준하게 나오시는 인원은 그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그 인원 중에서 합격자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경쟁률이 뭐 10%라고 생각,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끝까지만 나올 자신만 있으시면 한 20%, 30%의 어떤, 이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직장인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반복학습 하셔가지고 오시면은 분명히 합격을 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합격을 많이 하셨으니까 믿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반 같은 경우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정말로 회계를 전혀 모르는 분이 뭐 진짜 전공도 안 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해본 적 없어요. 그런 분이 나 요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가보겠다라고 오신 분들 가끔 계세요. 근데 사실은요 정말 회계가 뭔지도 모르고 전공도 아니고 업무도 해본 적도 없고 회계가 뭔지 모르는데 한번 왔다 이거 듣고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회계원리 이렇게 회계기초 듣고 이쪽 넘어가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중급 회계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못 따라오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옛날에 전공을 좀 해봤다든지 아니면은 업무적으로 조금 이렇게 접해봤다든지 뭔가 이런 느낌이 있으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아 이건 이런 거야 하고 따라가지는데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분들이 가끔 오셔가지고 이렇게만 하면 되시냐 안 돼요. 그러신 분들은 차라리 회계원리 단과 과정 하나 듣고 중급회계 세법 단과 과정 한번 듣고 그렇게 한 번씩 해보고 나서 이쪽으로 오시는 게 더 나으세요. 이거 듣지 말고. 이해돼요? 근데 이런 분들 계세요. 주로 이쪽에 오신 분들 앞에 김지원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분들 오셔야 되는 거냐면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는 잘하는데 실무하고 또 이론은 굉장히 좀 다르거든요.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대학 다닐 때 해보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잡은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아름아름 알아가지고 이렇게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은 이론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체계가 약간은 좀 엉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여기서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고 가니까 하고 가는 게 좋긴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어쨌든 요거는 나중에 좀 더 학원에다 또 상담 좀 해보시고 그렇게 오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반복해서 막 몇 번을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가세요. 말씀드릴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세무사에 대한 어떤 업무 전망인데 세무사가 뭐 하는 건지는 아시죠? 아시나요? 기업들 이렇게 좀 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장부를 만들 능력이 안 돼요. 그런다 그래서 회계팀 직원을 뽑아가지고 하기엔 부담스럽고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이 세무사한테 내 거 장부를 만들어 달라고 맡기는 거죠. 그거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세금 신고까지 해주고 이게 세무사의 주된 업무예요. 근데 주된 업무인데 막상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이렇게 나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 처음 딱 나오면. 또 공부 막상 이러면 한다 그러면은 주위에 있는 세무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 왜 하냐? 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 계세요. 들어보셨어요? 그거 하지 마라. 뭐 힘들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무사 시험 합격하고요. 합격하고 이거는 분명해요. 처음 1년 차부터 시작해서 한 5년 차 될 때까지 요 기간은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 힘들어요.
합격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래서 개업할 생각 하시면 안 돼요. 합격하고 개업하기 전에 약간의 준비도 좀 해야 되고, 회사도 그때도 좀 다니시면서 좀 이럴 필요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무작정 나오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개업을 해요.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막 잘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한 1년차부터 5년차까지, 요때까지 정말 고생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고생이 굉장히 많고, 대신에 요 기간이 딱 넘어서서 이제 6년차, 7년차 넘어가기 시작하자, 이제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뭘 해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세무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업을 해도 그건 똑같아요. 개업하자마자 이렇게 잘 될 것 같은 그런 사업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고 나서 한 6년차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막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뭔가가 막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때 이후부터는 정말 점점 뭐가 막 늘어나는 게 느껴지죠. 대신에 한 가지 좋은 점은요. 고생한 대가가 나중에 늙어서 오는 거죠. 정년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건 아시잖아요. 제가 같이 계셨던 회계사님 한 분이 37년생이세요. 지금도 회계감사 나가세요. 같이 필드 작업도 하시고 감사 조서 이렇게 뭐 저희는 엑셀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 엑셀 못 쓰세요. 계산기 들고 저희 세븐이라고 하는 그 용지가 있어요. 그 용지에다가 그냥 자대고 쫙 이렇게 그려가지고 아직도 그렇게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그 연세까지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도 정정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활동을 하시니까 또 건강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쪽이 좋은 점은 정년이 없이 이렇게 쭉 간다라는 거 하나가 정말 좋은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기장하고 이런 업무가 주된 업무지만은 조금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쪽 후반부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한 7년차 넘어서 10년차 이렇게 넘어가면서 요때부터는 어떤 업무들이 좀 주를 이루냐면 조세불복 같은 걸 이제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조세불복이라는 게 뭐냐면 고객들이 세금을 부담했는데 그 세금이 제가 자기가 봤을 때는 전혀 안 내도 될 세금인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난 이거 잘못 낸 것 같아. 돌려줘요 하고 이렇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대신해 주는 게 세무 대리인이죠. 그래서 조세불복을 대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런 업무가 나중에는 눈에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하고 의뢰가 들어오고 이런 시기가 이제 와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이제 시작하면요. 정말 신나요. 뭐가 신난 줄 아세요? 그 작년, 재작년 말에 그 한 10월 정도쯤으로 기억하는데 어떤 분이 세금을 이렇게 내긴 냈는데 굉장히 좀 복잡해요, 문제가. 법률적으로도 해석상에 애매한 문제가 걸려있다 보니까 10월경에 이렇게 그분이 세금을 한 1억 한 1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냈는데 자기가 그냥 안 내도 될 세금인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조세 불복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들고 왔는데 예규를 찾아봤는데 예규에 보니까 그 담당 공무원이 말한 게 다 있어요 보니까 진짜로 부과 되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예규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좀 부당하다는 생각은 여전히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세 심판원에다가 조세 심판원 바로 옆에 있는 거 아세요? 제1은행 빌딩 있죠? 제1은행 빌딩 15층 가면 있어요. 국무총리 산하 이 조세 심판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는 세무서하고는 완전 독립된 기관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심판 청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년도 3월에 결론이 났어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담당자 이렇게 그 심판원에 있는 분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좀 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이 나기를 아, 그거는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라고 결론이 나가지고 그걸 돌려받았어요. 근데 돌려받을 때 보통 1억 1천만 원이면요. 1억 1천만 원 돌려받는 게 아니라 가산금이 붙어가지고 가산 이자가 환급 이자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날라오죠. 그래서 이렇게 딱 환급된. 근데 이게 세무서에서 이렇게 추징을 했고 그거를 국세청에 딱 한번 그 국세청에 아니라 지방국세청 쪽에다가 한번 이렇게 청구를 했었는데 안 된 거예요. 기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고객은 요 1억 1천만 원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이렇게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청구 들어갈 때 보통 이제 고객이 이렇게 그냥 돌려받기만 하면 뭐 내가 뭔들 못 해주겠냐 보통 말은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럴 때는요 뭔들 못 주겠냐 말로 할 때는요 그냥 말만 듣고 하자 하면 안 돼요. 계약서 쓰세요, 계약서. 그래가지고 성공보수는 무조건 30% 이렇게. 그리고 딱 잡고 시작하셔야지, 안 그러면 못 받아요. 돈 돌려받고 나잖아요? 이제 안 줘요. 아, 계약서가 없으면 안 줘요. 그러니까 계약서 딱 쓰고 시작해가지고 하시잖아요. 진짜로 이렇게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들은 해가지고 딱 일이 됐을 때 정말로 그 성공보수가 막 더 커지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런 업무들이 막 이 눈에 막 들어오고 이런 시기가 와요. 그러니까 그때쯤까지 이렇게 갈 때까지 이제 고생 좀 하시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세무사라는 이 직업 자체가요, 지금도 굉장히 괜찮은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항상 그 위기가 오잖아요. 뭐 옛날에 IMF도 그랬고, 2009년도 금융위기도 그렇고, 위기가 이렇게 한 번씩 오자. 근데 위기가 이렇게 막 오잖아요? 오는데, 회계사들하고 세무사들은요, 그때가 오히려 위기가 아닌 거 아세요? 그때가 IMF 때 굉장히 호황이었던 거 아세요? 이쪽 업계는? 모르시죠? 금융위기 때도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이쪽 업계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변화가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IMF 막 터지면서 기업들이 무너지고 막 터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들이 이제 막 합병을 시작하고 거기에 따른 뭐 기업들 자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ABS라는 채권을 발행하고 막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막 끌어와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할 때요. 합병하고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회계사들이 뭐 실사해가지고 뭐 무조건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세무사들이 합병하면서요. 합병하면서 기업이 없어지면 거기에 대한 법인세도 신고해줘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복잡하게 얽혀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가 막 많이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죠. 경기는 이렇게 가지만은 이 업무 자체는 이렇게 좀 평탄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에 오셔가지고 좀 반복해서 좀 들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그, 저희가 이렇게 이 구간별로 이렇게 수강신청 하기도 하지만은, 그 학원에서 연간회원제라는 거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연간회원제라는 게 사실은 이 전체를 한꺼번에 이렇게 그 결제를 해놓고 공부한다라는 건데, 연간회원제들한테 보통 그 마지막 파이널 리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료로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선행반 수업과 관련된 이거를 동영상으로 이렇게 열어주는 걸로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재정학 관련해가지고, 재정학 처음 들으려면 좀 어렵거든요. 요거에 재정학의 선행 코스가 있어요. 프리 재정학이라 그러는데, 고과정 관련된 동영상을 또 열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동영상 열어주고 해주고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제가 느끼는 거 그래요. 이게 돈을 한꺼번에 확 내놓고 나면요, 아까워서 계속 오세요. 제가 느끼기로 그래요. 지금까지. 근데 한번 이 과정 하나 딱 듣고 끝나고 나서 보면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 다음 과정으로 못 넘어오세요. 대체적으로 그러신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래서 보셔가지고 뭐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공부 진짜 이거 맘먹고 해야겠다. 연간으로 해놓으시고요. 꾸준하게 끝까지 나오실 생각으로 오시는 게 훨씬 좀 낫다라는 거죠. 제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 뭐 여기 다음 시간에 수업도 있다 그래서요. 제가 설명회는 이 정도 마치고요. 1층 여기 밑에 5층에 가셔가지고 상담도 조금 더 받으시고, 그리고 그 이 풀이 과정도 그렇고 기본 이론만도 그렇고 거의 선착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인원이 적당한 인원이 차버리면 마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약도 좀 해놓고 가시고 그럼 나중에 연락을 드리거든요. 가셔가지고 좀 그렇게 하시고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은 밑에 오셔가지고 상담 받으시고 가세요. 아시겠죠?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